여기는 바교에서 1시간 정도 내려오는 로사리오라는 동네입니다. 캠프 1하고 로사리오하고 붙어 있는데요. 아, 여기 논 농사를 짓는 것도 보이죠? 저쪽에 어딘지 모르지만 저기 연기도 모락모락 피어오르네요. 야, 여기 돌 쌓아놓은 게 이게 저 강돌을 여기까지 운반해서 쌓아놓은 것 같네요. 야, 동네가 완전히 민터에 좀 극빈층이 사는 것 같은 느낌. 보르코도 있지만 하판으로 대충 막 얼킷설킷 철판하고 비를 막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도 있네요. 아, 캠프 1 라 유니온 갈라지는 경계선이라는 게 여기 팻말에 딱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뭐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취급하는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 필리핀 전역에 되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헬로. 아, 어이. 아니, 여기가 수영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 물이 이리 지나가는. 네. 그렇습니까?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개도 씻기고. 개도 씻기고. 강물이 저쪽에 흐르는데 이쪽으로 저 방향을 틀어서 쓰는 것 같네요. 야, 물이 썩 깨끗하지도 썩 더럽지도 않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이제 시퍼런 물이. 네. 강물처럼 딱 그렇네요. 마을 공동 뭐랄까 빨래터, 그 다음에 냇가 목욕탕, 하여튼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런 장면이 들어오니까 후끈합니다. 아, 또 저기 또 음악이 들려서 큰일 났네. 아, 어딜 가나 이 음악이 들려서 큰일 났네. 이거 그렇다고 안 찍을 수도 없고. 에이, 그냥 한번 가봅시다. 헬로. 금스타. 금스타. 어. 예, 땡큐. 오, 예. 헬로. 오, 예. 여기가 현지인의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 같아요. 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아이고, 저 애들이 와 가지고. 헬로. 아. 여기가 벽돌도 만드네요. 바로 옆에 강이 있으니까 모래 채취가 쉬워서 모래 자갈을 이용해 벽돌을 만듭니다. 목사님, 여기는 좀 못 사는 완전 극빈층 쪽 같은데요, 보니까. 아, 네네네. 아, 이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최 목사님 하시는 그 Ever Blessing Church에 많이 오신다 그러네요. 우와. 예, hello. 예, long time no see. 아, 네. Can I see inside? 예. 아, 예. 오, 야, 아, 그래도. His house. 아, 그렇습니까? 아, 아, 저 좀 전 아딩. 예, brother. 아, 여기, 여기가 와, 완전히. 해먹도 있고 침대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래도 선풍기가 사람 없는데 돌아가네요. 아, 예, 선풍기. 그리고 전기가 여기까지 오고. 야, 신기하다. 예. It's impressive. It's impressive. 아, 예. 화장실입니까? 아, 여기가 CR이랍니다. CR. 아, 야, 이거. 아주 흥미로운 체험입니다.
헬로. 네. 아. 네. 이야, 여기도 방입니다. 야!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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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네. 어이구, 여기 키가. 네. 여기서 이제 밥하고. 아, 여기가 부엌이네요? 예. 이야. 여기가 이제, 멋진. 아, 예, 우리 쌀이 대문 같이, 쌀이 문 같이, 예. 예, 대나무로 만들어 놓은 입구입니다. 그것도, you have the TV? I don't have TV? 야, TV도 있고, 예. 선풍기도 돌아가고, 네, 전기도 공급되고, 예. 아이, 뭐, 나쁘진 않네요, 이 정도면은. 이제 저 위에서, 네. 개별적으로 전기선 해서, 아. 끌어오는 거예요. 예, 예. 야, 그래도, 예. 전기수, 이렇게, 전기. 이렇게, 천으로, 막어가지고. 네, 이게, 저기, 포대자루, 예. 아, 저, 마, 저, 쌀자루 같은 건데. 그런 걸로 이제 막어가지고. 야 이쪽, 그 방. 여기도 방이네요. 예, 침대. 야, 작은 침대. 예. 여기도 방. 와, 이 작은 공간에도 이렇게 방을 또 나눠놨습니다. 예, 아이고. 여러 사람이 사니까. 예. 야, 전부 다 철판으로 해가지고, 딱 그, 저기. 함석. 네, 함석 철판으로. 예, 예, 그것도 방. 바닥 장판 그냥. 네, 장판으로 그냥. 예. 대충 막아가지고. 예. 이야, 이게 치, 예, 진짜 예, 예. 신기합니다. 아샤 쩌블라 아샤. 아와 이제 아이 꼬맹이들 머리 퍽퍽 깎고. 여기도 아 청탁은 우리 밖에 같으니 바꿨어. 예. 대리퍼. 야, 여기가 그냥 하천 옆인가 주변인가 그냥 공터 비슷한데 여기에 얼기설기 저렇게 함석 나무판때기 지어가지고 생활을 하시네요. 오. 아, 여기도 저 키친이네요. 주방이 이렇게 단촐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냄비에 전부 다 이거 저기 밥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네, 나무로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가에 시끄멓네요, 그죠? 타가지고. 여기 또 아. 이렇게. 여기 바닥도 똑같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얼마 전에 시멘 깔았네요. 저기 그 우리 예찬이가 아. 헌금해서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깔아줬어요. 흙바닥이었는데. 흙바닥이었는데. 네네. 아. 아, 이게 함석이 없으면은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이 많이 안으로 들어올 건데, 그죠? 함석은. 네,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Thank you. 밤부로 한 거 막는 걸로. 네. 막든지 이제. 아. 저쪽에 우리 돼지 키우는 데인데. 아, 그렇게 돼지가, 보입니다. 축사 같이. 네, 돼지가 지금. 없네요. 예, 저기 뭐야. 돼지 열병 때문에. 아, 맞네, 예, 맞네요. 이것도 화장실에 이렇게. 아. 그 화장실 그냥 땅, 땅만 파가지고. 네, 예. 그냥 그렇게 해서. 아. 여기들이. 대단합니다. 네. 뭐 저는 그 사실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충격 뭐 이런 건 아닌데. 하나씩 가져, 다. 아닌데. 일단은. 오, 저기 칠면조가 있습니까? 애들한테 사탕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참 사탕을 한국에서는 이 섞는다고 안 주는데 이 나라 애들은 심심하니까 달달하고 뭐 이래 좋아하죠. 뭐 먹을 것도 마땅히 없고 그러니까 사탕 하나 쭉쭉 빨면서 노는 거 그게 좋습니다.